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에트포입니다. 오늘은 빅 라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빅 라미가 프로 데뷔를 했던 2013년도의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괴물 같은 느낌을 가진 빅 라미는 아니지만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또한 전면에서 보았을 때도 꽤나 다이어트를 잘한 모습의 빅 라미죠. 후면에서의 둔부와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상태 역시 신에 치고 꽤나 훌륭했기 때문에 빅 라미가 천천히 자리를 잡아간다면 피리스를 머지않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사진은 2014년도의 빅 라미의 모습입니다. 허리가 가늘지 않은 선수인데요. 프레임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머스큘러 포즈를 취했을 때 허리가 굉장히 가늘어 보입니다. 당시에 2013년도와 2014년도의 빅라미는 각각 8위와 7위를 기록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빅라미가 더 높은 순위를 받았어야 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빅라미는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 빅라미의 백포즈 모습입니다. 피리스의 백포즈와 비교해서 디테일적인 면에서 부족할지라도 모양적인 면에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 빅라미의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2013년도, 2014년도의 빅라미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보다 쉐입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의 빅라미, 특히 2020년도 아놀드 클래식에서 빅라미가 보여준 둔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수준은 분명히 2013년도와 2014년도보다는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징에서의 문제인지 몰라도 빅라미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등 하부의 근육의 볼륨감이 많이 사라진 모습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최초로 빅라미가 본인의 체중을 300파운드 이상으로 만들어 나타납니다. 그의 별명답게 육중한 사이즈의 관객들은 환호를 합니다. 문제는 육중한 사이즈에 걸맞는 컨디셔닝의 수준이었습니다. 빅라미의 다이어트의 수준이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탑 레벨의 선수들과 견주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한 해 중 가장 중요한 대회인 2015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시합에서 보여줬던 빅라미의 다이어트의 수준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너무나 사이즈에 집착한 나머지 그가 기존에 갖고 있던 다이어트의 수준조차 미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빅라미는 크리스 아세토라는 코치와 함께 다이어트에 집중합니다. 그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이즈를 버리고 완전히 다이어트에 집중한 모습으로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빅라미의 다이어트에 큰 기대를 했지만 다른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빅라미는 너무나 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사이즈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평소에 그가 사이즈 면에서 압도를 했던 윌리엄 보나게이까지 사이즈로 압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2015년도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이어트에 집중한 효과는 보았습니다. 빅 라미의 둔근과 햄스트링은 전에 없던 모습으로 다이어트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이즈를 희생하면서 만들었던 다이어트의 수준이 좌측에 보이는 피리스의 둔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추가로 평소의 사이즈 면에 있어서는 피리스에게 밀리지 않았던 빅 라미지만 작아진 사이즈로 무대에 올라가 보니 너비 면에서나 볼륨감 면에서 피리스에게 전부 밀리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이즈와 모양을 쫓자니 다이어트가 안 나오고 다이어트에 집중을 하자니 사이즈와 모양이 나오지 않았던 빅라미는 딜레마에 빠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016년도 아놀드 클래식 유로파에서 빅라미가 보여준 모습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올림피아 때와 동일한 컨디셔닝 수준과 더 커진 사이즈와 볼륨감을 동시에 들고 왔기 때문에 빅라미가 이러한 모습으로 내년 올림피아에 선다면 피리스를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팬들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빅 라미는 2016년 아놀드 클래식 유로파에서 그가 보여줬던 가능성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가 100%라고 불릴 만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좌측에 보이는 피리스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둔근과 햄스트링의 분리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리스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근육의 볼륨감과 모양은 빅 라미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나간다고 한들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피리스를 상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던 빅라미지만 피리스는 이미 빅라미가 가진 그 무엇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의 빅라미의 모습입니다. 그가 과거에 보여줬던 근육의 모양과 쉐입은 온데간데없고 사이즈만 덕지덕지 붙였던 빅라미의 모습은 다이어트조차 완벽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올림피아 2위였던 선수는 단숨에 4계단이나 떨어진 6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빅라미가 복귀합니다. 그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대한 사이즈와 함께 다이어트의 수준 역시 빅라미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빅라미는 덱스 잭슨과 윌리엄 보네기에 밀려서 3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위에서 보시는 201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사진에서 중앙의 빅라미는 좌측의 윌리엄 보낙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2020년 아놀드 클래식에서 빅라미는 윌리엄 보낙에게 챔피언의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윌리엄 보낙과 빅라미에게서 큰 차이점을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빅 라미를 더 이상 최고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게 한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위에 2017년도 올림피아와 아래의 2020년도 아놀드 클래식에서 빅 라미와 윌리엄 보낙의 순위가 바뀌었다고 해도 크게 문제 삼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해봅니다.
그만큼 보디빌딩의 판정 기준은 무엇을 우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순위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추측성 발언입니다. 빅 라미는 올림피아와 IFBB에 큰 관심과 기대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 관심과 기대에 따라서 충분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고 결국 2017년도 이후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4개 단이나 하락한 6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당시에 2018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빅라미의 사전 14 모습을 보고 많은 보디빌딩 관계자들과 관중석에 있던 관중들이 탄식을 금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 이후 1년 반의 공백보다는 발빠르게 이후의 쇼에서 만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빅라미의 입지는 이처럼 좁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인 포 이링의 에드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